바베큐 폭첩입니다. 바베큐 폭첩은요, 고기가 뼈가 있는 이렇게 갈비가 나오는데 요걸 1cm 정도로 손질을 해서 소스를 만든 다음에 같이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바베큐 폭첩에 뼈 있는 고기 갈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렇게 등심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때는 이렇게 키친타올에 핏물 제거를 좀 해주시고, 뼈가 있는 고기가 나오면 핏물을 물로 제거합니다. 물에 담가서요, 핏물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. 그동안에 재료 썰어 볼게요. 마늘, 양파, 샐러리 다집니다. 마늘 편 썰고, 채 썰고, 다집니다. 시험 볼 때 바베큐 폭찹에서 재료들의 사이즈는요, 없어요. 0.2로 하셔도 되고 0.3으로 하셔도 되고, 너무 굵지만 않게 썰어주세요. 0.5cm 미만으로 썰어주시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. 샐러리는 섬유질 제거할게요. 그 다음에 또 채 썰고 모아서 다집니다. 뼈가 없는 등심부터 한번 썰어볼게요. 완성 두께가 1cm인데 익으면 두꺼워집니다. 그래서 0.8도 괜찮고, 어쨌든 1보다 조금 작게 썰어주시면 좋아요. 저 반으로 포떠주시고, 두꺼운 부분 뒤로 넘겨서 다시 한번 포뜨게요. 자, 그리고 칼등으로 두들겨서 질기지 않게 준비를 합니다. 사실 등심은요, 두께 맞춰주는 정도만 하시고 많이 안 두들겨도 괜찮습니다. 갈비입니다. 갈비는 여기에 뼈가 있네요. 근데 뼈를 자르지 말라고 돼 있어요. 우리 갈비집 가면 한쪽에 뼈가 있고 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. 뼈 주변으로 한번 돌려 깎아서 끝에를 매달려 있게 하는 겁니다. 자,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. 뼈를 주변으로 이렇게 살을 다 발라낸다 생각하세요.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발라내고 살을 한쪽으로 다 갖다 놔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등심 뜨듯이 옆으로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. 살이 대롱대롱 아슬아슬하게 묻혀있게 해주시고, 그 다음 두꺼운 부분을 퍼뜨는데 이렇게 기름이 많고 그 다음에 좀 걸리적거리면 그 부분은 조금 잘라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이쪽 두꺼운 부분 다시 한번 떠볼게요. 넣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고, 그 다음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한번 또 정리해 주시고요. 두꺼운 것도 떠서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갈비는 엄청 많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칼등으로 뒤로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. 그 다음 힘줄 같은 거 있으면 코코코코 끊어주시고, 기름 있는데도 조금 끊어주시고요. 이 뼈 가까이 있는 살 부분이 안 익어서 실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잘 찔러주셔야 돼요. 이렇게 찌를 때 칼을 이렇게 잡아야지,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. 요리하는 사람이. 자, 이렇게 잡아주세요. 뒤에도 칼등으로 가로세로 앞뒤로 두들겨줍니다. 소금, 검은 후추 밑간 바닥에 먼저 뿌렸고요. 이렇게 재료를 올려놓으려고요. 밑간 되겠죠? 그리고 그 위에 또 소금, 검은 후추 양쪽으로 했어요. 바베큐 폭찹에서는요, 식용유와 버터가 지급이 됩니다. 식용유는 고기 구울 때 쓰시면 돼요. 그리고 밀가루가 지급이 되는데, 밀가루는 고기 앞뒤로 발라서 다시 한번 잡내 제거도 해주고 수분 제거도 해주는 겁니다. 이렇게 밀가루를 발라 구우면 고기 육질이 보호가 돼요. 그 다음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 넣었고요. 기름도 달궈지면 이렇게 올려두도록 합니다. 처음에는 센 불로 달궈주시고, 이렇게 한번 지글지글 겉면을
몇 초, 30초 정도 네, 단단하게 익혀주시고요. 중불로 줄여서 속까지 익히셔야 돼요. 속첩은 고기가 안 익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입뼈 때문에요. 뼈에 이렇게 피가 고인 게 나오거든요. 네,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. 무조건 익어야 돼요. 기름이 약간 있어야 갈색도 좀 잘 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집니다. 고기가 익는 동안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바베큐 폭찹 소스. 우스터 소스나 케첩 같은 거는 이렇게 종이컵에 나오는데 그릇이 부족할 때는 그냥 여기서 만드셔도 돼요. 우스터 소스 약 한 작은술 정도 됩니다. 우스터 소스 한 작은술에 황설탕 한 작은술, 핫소스도 약 한 작은술 정도 조금씩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식초. 식초는 한 큰술이에요. 이거 한번 씻어줄게요. 한 세 번 정도 넣으면 한 큰술하고 동일합니다. 일단 월계수에 그냥 까먹을 것 같으면 그냥 여기다 넣어놓으시고요. 레몬즙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미리 짜주셔도 되고 나중에 뿌려주셔도 되고요. 그리고 케첩. 케첩은 고기향이 그날 좀 많다 그러면 3큰술까지 넣으셔도 괜찮아요. 2-3큰술 넣어주시면 돼요. 물을 개어가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 한번 뒤집어 볼게요. 오, 갈색나게 맛있게 구워졌죠. 뒤집고 나서도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. 뼈쪽 살 부분도 힘 줄이는 데도 한번 이렇게 눌러서 안 익는 게 없도록 만들어줍니다.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된 고기는 키친타월에 꺼내두겠습니다. 다음 소스는요, 프라이팬에서 하셔도 되고 혹시 냄비를 그날 안 쓰고 조금 바쁘다 하면 냄비에서 하셔도 돼요. 소스니까요. 이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. 프라이팬 냄비. 물기 없애고 재료를 볶아줍니다. 한 큰술 미만의 버터. 마늘 넣어서 타지 않게 마늘향 내줄게요. 마늘향 금세 납니다. 그 다음 양파. 양파 투명하게요. 다진 재료는요, 센 불보다는 중간불, 약불로 하시면 좋습니다. 양파 투명해지면 샐러리. 재료들이 볶아지면 만들어 놓은 소스 넣습니다.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좀 편하죠? 근데 바빠서 못 만들었으면 그냥 여기에 바로바로 불 줄여놓고 넣어주셔도 돼요. 그 다음 물은 약 한 컵 정도 넣어줍니다. 야채 맛이 우러나게 끓여주시면 돼요. 갈비는 언제 넣냐면 국물이 반 정도 주르면, 졸여지면, 걸쭉하게 되면 넣어주시는데 혹시나 뼈가 너무 크거나 안 익었어요. 그러면 조금 빨리 넣어서 익히셔야 돼요. 익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. 핑크색 절대 안 돼요. 자, 끓어오르면 한번 거품 제거 살짝 해주시고 중불로 줄여서 소스 약간 걸쭉하게 끓여보겠습니다. 졸여진 소스에 갈비 넣겠습니다. 혹시 후라이팬에 하는 경우에는요, 이렇게 잠기지가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골고루 익도록 해주시고 또는 갈비를 위아래 움직여주세요. 자, 잘 졸여진 바베큐 폭첩은요, 익었나 한번 핏물 나오나 찔러보시고 그 다음에 소금, 후추를 고기에도 하긴 했지만 소스에도 조금 해주시면 더 맛있게 완성이 됩니다. 자, 소금, 후추 했습니다. 담아볼게요. 바베큐 폭찹 완성되었습니다. 소스가 약간 흐르게 걸쭉하게 만들어주시고요. 재료가 휘지 않게 1cm 정도로 포를 떠서 잘 익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출 후에 감독관이 채점할 때는요, 이렇게 잘라봐요. 잘라서 안에 피가 있나 없나 잘 익었나 확인을 합니다. 두꺼운 거 뼈 가까이 있는 부분 자르니까요, 이 부분 잘 익혀주셔야 합니다. 바베큐 폭찹 완성되었습니다.